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능력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성령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끝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께 찬송해 백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성벽처럼, 주께 찬송해 주를 주여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목소리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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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름다운 숲이고 인간 직감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시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섬기도록 살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처한 환경적 어려움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이동을 통제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며 온라인 수업으로 친구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게 하여도 또한 주일에 하나님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복되며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역할을 주셨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준비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로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조헌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삶에서 그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죠. 빛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들 또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예, 하나님 창조하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나무. 이렇게 하나님 나무를 창조하셨죠. 나무. 근데 이 나무 무슨 나무야? 바나나 나무. 예, 바나나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나무. 이렇게 생긴 이파리가 없는 그런 나무도 하나님께서 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만 창조하셨어요? 뭐 다른 거 동물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어, 코끼리. 코끼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와, 어흥, 무서운 사자. 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코끼리랑 비슷한 하마. 하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땅 위에 있는 것만 있네. 물속에 있는 거 뭐가 있죠? 짜잔, 돌고래. 돌고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뭐예요? 바로 네, 사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 중에 특별히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는 아주 중요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예, 나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에덴이라는 있는 동산의 중앙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 무슨 명령을 하셨죠? 온 세상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관리하고 누려라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사자 위에 이렇게 등에 사자를 타고 막 재밌게 놀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바나나를 네 떼가지고 얌얌얌얌얌얌 맛있게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이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마치 이곳의 왕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왕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이 읽었을 텐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시면서 왜 굳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만드셔가지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까 말까 먹고 막 나중에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됐을 텐데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이 세상의 진짜 왕,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이 사람이 왕인 것처럼 모든 걸 누리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다 먹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이 왕 같은 사람조차도 예, 듣고 따라야 될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사람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사람보다 더 높으신 분의 이야기를 이 사람도 들어야 했던 거죠. 그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선악과가 있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으므로 결국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명령,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왕으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고 죄를 범하면 정녕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은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서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여러분은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죠? 친구를 괴롭혀라,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정직해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친구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민정부 친구들, 소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습니까? 오늘부터 공과를 시작합니다. 민정부는 이 책으로, 소등부는 이 책으로 하나 바이블이라는 공과를 시작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민정부도 그렇고 소등부도 그렇고 한 권의 책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짜잔! 한 권의 책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선생님과 함께 할 공과 책이에요.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이 광고 이후에 공과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영상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이 책은 바로 가정에서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미션 북이에요. 공과를 하고 나서 주중에 여러분 혼자 이 미션북을 다시 한번 풀어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 바이블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깨닫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공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뭐 파이팅! 3과 함께 배워요. 3과를 함께 피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봐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봐요.
이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게임을 할 거예요. 기억하기에 있는 무조건 오 퀴즈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을 무조건 오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임이에요.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고쳐서 다시 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조건 오 퀴즈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아요. 오! 자, 무조건 오 퀴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아닌데. 하지만 무조건 오가 되게 만들려면 네,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맞아요. 그러면 오! 자, 무조건 오 퀴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맛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맞나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무조건 오가 될까요? 먹으면 반드시 맞아요. 중으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오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기억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하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인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래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은 꽃병을 빼고 엄마한테 혼날까 봐 뒤에 숨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잘난 척하는 친구, 욕심이 많은 친구,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거나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자고 있는데 갖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록 스티커를 붙이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뒤에 있는 브록 스티커를 꺼내서 삶과 실천하기 부분 같이 스티커 붙여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말씀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다음 그림은 잘난 척하는 친구, 욕심쟁이 친구,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형제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워하면 안 돼요. 친구에게 우리 친구하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나는 너랑 안 돌아 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렇죠. 미워하면 안 돼요. 친구에게 우리 친구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몰래 나갈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행복한 얼굴로 나가면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빈손으로 행복한 얼굴로 나가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함께 외쳐요를 통해 실천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문장을 말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잘 안 들리는데 더 큰 소리로 말씀에 순종하자. 네, 이제
이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다시 미션북으로 복습하도록 해요. 3과에 보면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실천하기를 한 후에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방금 어떻게 해야 될지 실천하기를 통해서 배웠죠? 이거를 이번 주에 꼭 실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을 때 나의 표정이 어떤지를 그려서 다음 주에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로 3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미워하는 마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초등부 3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3과를 함께 펴주세요.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3과 제목이 뭘까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외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 외울 말씀을 요절 챈트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래의 내용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선생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죄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 질문을 하나하나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해요. 다 같이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게임, TV, 스마트폰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한 후에 이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잘 적었나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과 미션북을 한번 펴볼까요? 삶과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잘 수행해서 더 깊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미션들을 다 완성하면 꼭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